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캐니입니다. 지금까지 시계 산업 근황이나 최신 트렌드에 맞춰 신제품을 구매하며 리뷰를 하기도 했고 뚝심있게 나름 많은 영상들을 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비인기 시계에 관한 영상은 왜 없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인기가 많은 시계들을 정리한 유튜버들은 많지만 반대로 비인기 시계들을 정리한 것은 없더라고요. 물론 찾는 사람이 적으니 그렇겠지만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워치메이커 중 브랜드 6개를 뽑아서 개인적으로 인기가 적어서 살짝 좀 아쉬운 하지만 마니아들은 나름 인정하는 컬렉션들과 해당 모델들을 소개해드린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시계 취미에 이제 막 입문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시계 마니아 분들도 나름 흥미로운 영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브랜드와 컬렉션은 바쉐론 콘스탄틴의 히스토리크입니다. 바쉐론이라는 브랜드야 워낙 유명해서 모두들 잘 아시죠? 그러나 대부분 오버시즈나 말테 뚜루비형 영상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히스토리크는 남다른 매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시계 다이얼이 살짝 삐뚤어져 있어서 한번 보면 까먹을 수 없는 디자인이죠. 이 컬렉션 중에서도 특히 히스토릭 아메리칸 1921이 유명한데요. 1920년대에 소량 제작했었던 드라이버스 워치의 헤리티지를 받아 재출시한 라인입니다. 이 컬렉션은 특히 운전 중 그 진가가 발휘되는데 시계를 찬 상태에서 자동차 핸들을 잡으면 이렇게 다이얼이 삐뚤어지게 보이죠? 하지만 히스토리크는 이 상태에서도 운전자가 고개를 일부러 돌리지 않아도 정확한 시간을 편안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유의 쿠션형 케이스와 개성 있는 아라비안 인덱스의 모습은 클래식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일부러 운전대를 잡고 사진을 찍게 만드는 주범이죠. 사실 현대시대에는 큰 실용성은 없지만 이 독특한 감성은 정말 희귀하기에 찾는 마니아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감성에 걸맞게 레더 스트랩으로 깔맞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버건디 컬러가 가장 취향이네요. 구독자분들도 한번 인생샷을 건지기 위해 바쉐론 매장을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네, 다음은 오데마 피게입니다. 오데마 피게 하면 대부분 로얄 오크, 오프쇼를 떠올리게 마련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포츠 워치만 날개 놓친 듯 팔리는데 드레스 워치나 타 라인업은 죽을 쓰고 있죠? 오데마 피게 역시 그것을 잘 알고 있으며 그래서 그들이 고민한 끝에 내놓은 컬렉션이 바로 1159입니다. 1159는 시간 11시 59분을 뜻하는 것으로서 12시가 되기 전 새로운 시간, 날짜에 대한 갈망과 희망을 뜻한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앞으로도 오데마 피게가 꾸준하게 홀리 트리니티로 인정을 받으려면 새로운 무브먼트 개발에도 자금을 아끼면 안 되고 매출도 꾸준하게 높여야겠죠? 각종 컴플리케이션이 들어간 무브먼트를 기반으로 내놓은 깔쌈한 드레스 워치 라인인 1159는 드레스 워치의 기본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기존의 로얄 오크와 같은 스틸 모델들에선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감성을 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라인입니다. 과연 오데마 피게가 바쉐론이나 파텍의 드레스 워치 라인업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이어서 빅5의 브레게의 타입 에디션들입니다. 어쩌다 보니 오늘 시계들 중 빅5가 무려 3개네요. 아마 오늘 소개해드리는 컬렉션 중 가장 비인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계 마니아들도 처음 들어본다는 분들도 봤을 정도니까. 일단 브레게는 클래식한 드레스 워치의 본가이며 뚜르비용을 개발한 몽뜨레 브레게의 금몽가드 같은 브랜드라 최근에 인기몰이했던 마린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클래식한 라인들이죠. 하지만 타입 컬렉션은 기존 브레게에서 보여주는 드레시한 워치들과 비교시 독특한 스포츠 감성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나름 히스토리가 있는 컬렉션입니다. 1950년대 프랑스의 공군 및 해군에 납품했던 브레게 타입 20를 민간용으로 출시하여 브레게 파일럿 워치의 전통을 계승하는 의미가 있는 라인이기 때문이죠. 과거의 브레게도 나름 잘나가는 군납 회사였거든요. 시인성이 뛰어난 인덱스와 큼지막한 크라운을 가지고 있으며 발광도료도 화끈하게 발라져 있는 파일럿 워치로서의 기본기와 전통을 확실하게 고수한 디자인으로 시계 마니아들의 심장을 뛰게 만듭니다. 참고로 이렇게 한정 에디션도 나름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브레게 매장에 전화해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작년에 구매하려 시도했을 땐 재고가 없어서 못 샀던 기억이 나요. 그 대신 트리뷰트 총판을 구매했죠. 자, 다음은 시계 업계의 영원한 크라운, 1등 왕관인 롤렉스입니다. 롤렉스의 시계들은 없어서 못 팔지만 그래도 피가 붙지 않았고 또 언제나 구석에서 주인을 기다렸던 비운의 시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첼리니입니다. 첼리니는 2022년까지만 해도 롤렉스에서 유일한 가죽줄, 즉 레더 스트랩이 기본인 모델이었어 클래식하면서 단아한 매력을 뽐내는 라인입니다. 첼리니라는 명칭은 1500년대 교황의 직속 세공자이자 조각가였던 벤베누토 첼리니에서 따왔으며 첼리니를 통해 롤렉스도 과거 르네상스 시대가 꼽힌 것처럼 우아한 클래식 시계로 드레스 워치 시장을 장악해보겠다는 의미로 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대중의 평은 냉정했고 롤렉스에서 가장 안 팔렸던 시계로 알려졌죠. 날렵한 칼치 맨주와 우아한 디자인, 스틸은 사용하지 않고
골드 케이스만 탑재했으며 절제미도 가지고 있는 데다가 클래식한 가죽 감성까지. 개인적으로는 왜 인기가 없는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아마도 워낙 스틸 시계들이 피가 많이 붙으니까 유일한 레더이자 순수 드레스 워치였던 첼리니가 경쟁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1908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케이스백도 오픈하여 엄청난 이슈가 되었는데 앞으로의 판매량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다음 브랜드는 바로 튜더입니다. 롤렉스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튜더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인지도가 급상승하여 조금씩 알아보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나 블랙베이는 디자인과 피지컬이 좋아 많은 마니아분들께서 애용하시는데요. 그런 튜더에서도 당연히 비인기 라인업이 있겠죠. 바로 글래머입니다. 글래머는 튜더의 복고풍 스타일을 살려낸 라인업으로서 클래식하면서 우아한 드레스워치를 현대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17년 바젤월드에서 소개된 클레어 드 로즈 라인은 메카니컬 무브먼트가 탑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드레스워치의 기본기를 잘 지키고 있고 스틸 브레이슬릿과 레더 중 선택하실 수 있으며 데이트, 더블 데이트 모델까지 있습니다. 솔직히 시계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아무래도 튜더는 스포츠워치들이 워낙 인기가 좋아서 글래머는 아무도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드레스워치를 보신다 해도 로얄까지만 보통을 고려하시지 글래머는 논외더라고요. 하지만 뭐 어떻습니까? 분명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 튜더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내놓을 거거든요. 형님 롤렉스가 밀어주는데 못할 게 뭐 있나요? 오늘 마지막으로 알아보실 컬렉션은 바로 해밀턴의 아메리칸 클래식입니다. 해밀턴이라는 브랜드는 누가 봐도 카키필드 또는 재즈마스터로 잘 알려져 있는 인기 브랜드인데 상대적으로 아메리칸 클래식을 못 들어본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메리칸 스타일의 클래식한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레트로스러운 감성과 매력을 시계에 담아낸 컬렉션으로 스위스 시계와는 약간 다른 결을 걸었던 1900년대 미국의 남성적이면서 내추럴한 포인트를 잘 살려낸 것은 물론 볼튼, 인트라메틱, 레일로드, 스피릿 오브 리버티 등 빈티지풍 미국 감성들을 물씬 풍기게 만드는 독특한 개성의 시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밀턴이라는 브랜드 자체는 괜찮게 보는데 하도 카키 시리즈들, 카키필드, 에비에이션 또는 네이비 등의 강세라 다른 시계들이 설 자리가 없는 느낌이에요. 이 컬렉션에도 많은 시계들이 마니아분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유명 워치메이커들의 비인기 컬렉션 모델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실 인지도나 인기도를 떠나서 가장 좋은 시계는 구독자분들께서 스스로 좋아서 구매하신 현재 손목에 올려있는 그 시계들이 아닐까요? 즐거운 시계 생활 되시고요. 이만 영상을 줄이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